여기는 꿈에 의한 꿈을 위한 꿈을 향한 사람들의 공연 소소하게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 박민의 그치 박입니다. 이키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요. 제목은 가끔 나는 이란입니다. 가끔 나는 이라는 노래고요. 음원을 아직 안 나왔고 작업 중인 노래예요. 네. 여기 애기들도 있는데 그냥 누구나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다른 새로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갔는데 옛날에 왔던 데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누구랑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가끔 나는 너를 생각한다 뭐 그런 같은 남자들은 쉽게 안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런 얘기를 쓴 건데요. 한번 좀 반응을 보고 좋게 잘 만들겠습니다. 네. 가끔 나는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별지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 내 옆에 누구도 사랑하는 한 여자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 이제는 잊혀질 만도 했는데 스치듯이 문득 생각이 나보네.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긴 해. 솔직히 아직 조금 보고 싶긴 해. 달라진 직업처럼 다정했더라면 우리가 만난 시간을 더해갔을까. 사랑한다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줬더라면 비워진 그대 맘을 치우진 않았을까. 왜 그때는 못 믿고 그랬는지 딱딱하게만 너무도 매정하게만 달콤한 말들을 반대로 말하고 한 번도 그대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돌아선 그대 모습이 떠오르네.
어떠셨나요? 멋있어요. 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어 이거 뭔가요? 어허 그래요. 이분 ETC 씨의 무대를 좀 그래도 많이 봤는데 오 아, 아, 이거는 네. 또 처음 보네요. 아, 왠지 좀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빨리 질문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ETC 님께도 사전에 질문했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음악을 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어 공연했는데 그 뭐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뭐 듣고 싶 뭐 듣겠다고 뭐 다운받겠다고 그런 분들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아 혹시 여기서 ETC 님의 음악을 듣고 음원을 다운받으실 분 계신가요? 없어도 손 드세요. 아, 야 안 할 걸 해봐 진짜. 다 확인할 거예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연할 때 음악을 듣고 어 이 노래 좋아요 다운받을게요 이러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죠. 내 음악을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니까요. 아 네.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어 제가 벌써 8개의 싱글을 냈는데 뭐 이따 집에들 가서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이 다 달라요. ETC라는 제목을 지은 것도 제 팀명을 지은 것도 ETC가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르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래서 그런지 뭘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예, 여러 가지 음악을 그러니까 힙합으로 할 수 있는 음악은 다 해보고 싶어요. 이분의 꿈은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이유한테 나중에 곡을 써서 줘가지고 대박이 나서 학교를 때려치는 게 꿈이라고 아이고, 하셨어요. 아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아직도 꿈이 안 바뀌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의 꿈은 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곡을 저를 잘 만들어서 유명한 사람들 줘서 그 유명한 사람들 제 노래를 불러서 예, 앉아서 돈 벌고 열심히 음악하는 게 제 꿈인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게 꿈인데 못 그만둘 것 같아요. 학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ETC 님이 또 끼가 되게 많으세요. 딱 봐도 끼가 많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춤을 되게 잘 추세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정말 못해요. 왜냐면 오늘 예, 몸이 안 좋아 진짜. 진짜 안 좋아요. 잘 딴 거 시켜줘 딴 거. 춤 말고 이정재 성대모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안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번 일단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걸 또 한번 볼게요. 예 개인기가 정말 없어요. 예. 이정재 안 비슷한데 자꾸 아 이거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예 할게요. 이봐 나랑 얘기 좀 할까? 갑시다. 착하신 분들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착하신 분들이네요. 좋은 분들이네요. 이게 스케치박 5회 때인가요? 그때 무대에서 했는데 저랑 따로 나가서 얘기 좀 할 뻔했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 말고 또 준비된 개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정우성. 왠지 안 좋은 기억이 또 스쳐 지나갔는데 한번 볼게요. 네, 정우성. 이것도 안 비슷한데 밥 먹었어? 와. 그냥 여러분들께 밥 먹었냐고 진지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 그냥 저 그냥 좀 소개 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좀 뭔가 제가 지금 어딩떠딩이 소개한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15초 드릴게요. 네.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ETC입니다. 예, 각종 음원 쌓을 때 멜로, 지니벅스, 카카오 뮤직,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ETC, 힙합 ETC, 김도영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있습니다. 블로그 있고요. 인스타 있고요. 팔로우하고 구독해주세요. 끝! 네, 그러면 우리 아까부터 준비했던 이게 뭐라 그랬죠? 이 잼밴드요. 제가 아, 이거를 잼밴. 잘 치는 게 아니라요. 아, 좀 전에 리허설 할 때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올 음악이 되게 경쾌하고 신나는데 손이 너무 커져내가지고 아하 이걸 하고 쳐야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제 노래 비상인데 이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소개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이런 어린 친구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어렵고 힘들지만 예. 희망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어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저 역시도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나름은 사랑무시라고 살고는 있지만 이 나이에도 꿈을 찾아서 가수가 됐습니다. 무명이지만 예. 유명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예. 이거는 정말 예. 저의 포부를 담긴 그런 음악입니다. 제 노래 좀 많이 들으세요. 비상입니다. MR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끄셨습니다.